여야 정치참견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1960년생 구전십기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 노래보다 늦게 검사복을 입었지만 대기업 대통령 측근을 수사하며 특수통으로 승승장구했다. 2003년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는데 1973년생 이정재와 동기 강남 8학군 출신 서울대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소년급제한다. 정재계 인사들을 구속시키며 조선 제1검이란 별명을 얻었다. 2003년 대검 중수부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뤄진다. 한나라당 불법 대선 자금을 수사하며 20년 인연이 시작됐다. 13살 띠동갑이 넘는 나이 차이지만 사석에선 형이라 부를 정도였다. 2013년 국정원 수사 항명 파동으로 한직을 전전하다 국정농단 특검팀에 합류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며 합을 맞췄다. 서울중앙지검장과 3차장 검사,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항상 붙어 있었다. 좌천당했을 땐 차자가 격려했고 헌정사상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된 후에도 함께였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또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반하게 한 영어 실력. Join on here today with my honest desire that the people of Ukraine will once again live in peace and fully enjoy freedom and justice as soon as possible. Thank you. 1년 7개월 장관을 마친 뒤에는 여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하자 야당은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에게 당을 넘기는 국민의힘의 비대위는 더 큰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당정 일심동체로 총선을 치를 것 같던 국민의힘 분열이 생겼다. 그 김정률이 이 마포에서 그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선 겁니다. 깜짝 공개가 사적 공찬 논란으로 번졌고 이 발언도 불을 지폈다. 당신 말이 안 뻔했던가요? 이분의 어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뭐 건물들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지금 이게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보거든요. 네. 용산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법한 대목은 또 있다.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 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급기야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퇴하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갈등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조금 고론이 됐는데 관련해서 위원장님 입장은 변함이 없을까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20년 지기 인연이 중대 갈림길에 섰다. 비대위원장 취임 한 달 만에 터진 이번 사태. 2011년 박근혜 비대위는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야당의 정권 심판론을 돌파하고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리두기 총선 전략인 걸까요? 아니면 당 주변에서 나오는 말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린 걸까요? 20년 지기 인연 이대로 마침표를 찍을까요? 아니면 극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될까요?